적 왜, 어떻게 라는 게 골든 서클에 들어있는 항상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그려주는데 왜 하는가에서 출발해서 이게 why죠. 이유. 그 다음이 이제 how야, how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라는 거.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거냐고. 이거죠. 무엇. 그래서 무엇은 왜안 썼냐면 저각 단원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하나의 수학적 정의, 정리, 이게 우리가 공부할 무엇이 되겠지. 그걸 잘 공부하고 그것이 관계,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원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결국 최종 목표인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아서 22번이 잘 풀릴 거야. 이거예요. 이런 걸 사회학에서는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성공한 4% 정도의 기업만 이 왜를 가지고 있대잖아. 애플, 삼성,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만 왜가 있대요. 왜 나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가? 나는 왜 TV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가? 그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이 왜가 없으면 수험 생활이 되게 고달플 수 있어. 누구에게나 수험 생활은 되게 힘든 여정이에요. 나는 3월 학평부터 겨울에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딱딱 나와줘서 3평, 4평, 6평, 9평, 수능까지 완벽해. 나한테 슬럼프란 없어. 라고 말하는 수험생은 역사상 한 명도 없어.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오고, 야, 나는 해도 해도 안 돼? 나는 뭐 죄졌어? 뭐 이런? 나는 신이 버렸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고, 잘 하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와서 몇 개월간 공부가 안 된다. 내가 만들어놨던 모든 실력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다. 한 2, 3개월 정도 헤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. 그 어떤 순간이든 이겨내는 과정. 누가 이겨낼 거냐?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다른 이유들이 막 와요.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엄마 때문에 엄마랑 싸워서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파서 이유는 다 다른데 강도는 똑같이 엄청 세. 모두에게 그런 어떤 슬럼프는 올 수밖에 없는 게 수험 생활이야. 근데 그걸 다 버티고 이겨내야 되거든요. 그 중에 누가 이겨내느냐. 이유는 다 다른데 같은 강도로 막 때려 맞는 것 같단 말이지. 근데 그때 누가 이겨내느냐. 이게 중요한 거야. 근데 그때 누가 이겨내냐면 이 왜가 분명한 사람들이 이겨내요.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이 좀안 나와도 그 방향을 지키지. 난 이걸 해야 되니까. 난 의사가 돼야 돼. 난 어떤 대학에 가야 돼. 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. 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. 그래서 공부를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, 그 공부를 하게 하는 힘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, 정말. 왜? 나는 왜 하는가? 알겠죠? 왜 하는가? 그러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잘할수 있어요. 흔들리는데 괜찮은 학생들이 있거든요. 확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. 그러면 한해더 하겠는데? 이런 느낌이 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. 근데 끝까지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저 외가 있는 거죠. 그거를 본인들만의 외를 찾으시고